16진수와 16진수의 변환에 대한 순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10진수를 받아들여서 16진수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으로 주어지는 10진수는 변수 d에 저장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데시멀의 약자겠죠. 그다음에 16진수는 여러분들이 16진수를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16진수는 나타내는 숫자가 모두 16가지입니다. 0부터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 11, 12는 이제 알파벳을 쓰죠. 그래서 A부터 12A고요. 15가 F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진수는 문자형 배열변수 H16 안에 16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0부터 15에 해당되는 FF까지. 자, 이렇게 조건을 줬고요. 그리고 이러한 16진수는 최대 20자리까지 보관이 가능하도록 이 문자형 배열변수. 왜 문자형이냐면 앞에 있는 이 16진수의 0, 1, 2부터 F까지 문자를 보관하기 때문에 문자형 배열변수 T20을 이용하여서 한 자리씩 저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16진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16진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16진수는 각 자릿수에 0부터 15까지가 옵니다. 다만 0부터 9까지는 한 자릿씩 그 숫자로 표시하면 되지만 10부터는 알파벳을 이용합니다. 10, 11, 12, 그다음 15까지는 A부터 F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진수의 각 자릿수에 가중치는 16의 n-1승 형태로 16의 지수 형태로 표시가 되죠. 예를 들면 자, 자리 16진수의 각 자리에는 0부터 f 사이 값이 올수 있다고 그랬지만 제일 낮은 것은 16의 0승. 이거는 10진수로 1이죠. 그다음에 16의 1승. 10진수로 16이고요. 16의 2승은 256. 16의 3승은 4096. 16의 4승은 655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6진수로 23 그러면 10진수 23하고 전혀 다르죠. 가중치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2는 16의 1승에 관한 값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16의 1승, 뒤에 3은 16의 0승, 예, 이건 1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32 더하기 3에 35가 되고요. 3F9, 16진수죠. 그러면 앞에 3은 세 번째 자리니까 16의 2승의 가중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F는 15죠. 15 곱하기 16의 1승, 그 다음에 9 곱하기 16의 0승. 그래서 전부 합이 1017 이렇게 됩니다. 자, 16진수를 이제 만들려고 하죠. 10진수로부터. 그래서 주어진 10진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16진수에 대해서 16으로 먼저 나눕니다. 여기 예를 보고 있는데 35를 먼저 16으로 나누죠. 그러면 목이 2죠. 목이 2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3이죠. 그다음에 2를 다시 16으로 나눠 보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고 나머지가 2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16으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목을 계속해서 나누고 나머지를 계속 쓰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23, 16진수로 2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23에 해당되는 게 실제는 이제 숫자지만 이게 아까 H라는 배열을 통해서 0부터 15 사이에 16가지 16진수 문자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2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2, 3 같은 경우는 문자 3, 만약 10이면 문자 A, 15면 문자 F 이런 식으로 그 문자의 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10진수를 16으로 계속 나누면서 반복하면 16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도에서 변수 설명을 하고 있는데 H16은 방금 말씀드렸던 16진수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문자형으로 저장하고 있는 배열 변수죠. 그래서 H0은 문자 0이고요. H1은 문자 1. 이런 식으로 해서 H15는 문자 F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T라는 배열 변수를 썼는데 이 T라는 배열 변수는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할 때
T1, 2, 3, 4 이렇게 쭉 순서대로 차례차례 그 나머지 값들이, 16으로 나는 나머지 값들이 차례차례 들어가면서 보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력하려고 하는 16진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출력할 때는 가장 최근 것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야만 우리가 흔히 보는 16진수 순서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D는 10진수 숫자고요. 입력받는 거. M은 이제 16으로 나눴을 때의 몫을 보관하고 있는 변수, N은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는 변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하고 K가 있는데, I는 이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할 때 나머지가 이제 몫으로 활용이 되면서 다시 16으로 나누잖아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그 상태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반복할 때의 인덱스입니다.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그래서 1, 2, 3, 4, i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나머지가 16진수로 생기는데, 그게 t,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생기게 되고요. t, 1, 2, 3, 4는 t1 같은 경우는 처음 16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이기 때문에 원래 16진수를 쓸때 가장 오른쪽에 오는 거죠. 그래서 출력할 때는 이제 역순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하려면 이 i의 반복 인덱스와 반대로 또 k라는 또 반복 인덱스를 사용해서 역순으로 t를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할 변수를 선언했죠. 문자 h 0 콜론 15. 보통 이제 0에서부터 15까지 인덱스를 갖는 문자 배열이란 뜻이고요. 문자 t20은 1부터 인덱스의 하한이 1이면 생략을 합니다. 이건 0이기 때문에 명시한 거고요. 1 콜론 20이랑 똑같은 거죠. 그냥 20개의 원소를 갖는 문자 배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변환시킬 10진수를 읽었죠. 읽고 그 다음에 i가 1부터 시작해서 반복이 됩니다. 지금 반복되는 부분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i1부터 시작해서 m, n, t, i, i, t 이렇게 쭉 반복이 되죠. 자, 검은색 원본은 4를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0진수를 16으로 나누죠. 나눠서 몫을 구합니다. 몫이 m에 들어가죠. 몫을 구하기 위해서는 d를 16으로 나눈 인티저 값, 정수 값만을 취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d에서 이 몫으로 나온 거 m 곱하기 16을 한 거와 원래 나누려고 했었던 그 10진수 사이의 차이,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요 처음은 이제 i가 1이지만 i 번째 그 16진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ti는 hn, n이 이제 0부터 15 사이가 나올 테니까 그 각각에 맞게끔 15 같으면 h15가 뭔가요? f죠. 그러면 ti에 f가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2면 h가 문자 2죠.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진수에 해당되는 문자가 ti에 배정되고, 자, 이 i는 하나 증가되죠. 증가되면서 몫이 다시 나눠야 되는 10진수로 교체가 됩니다. 대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D나 M, 사실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똑같죠. 요 몫이 16보다 작으면 끝내면 되고요. 만약 작지 않으면 계속 16으로 나누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16을 또 해서 몫과 나머지로 하고, 그 나머지를 16진수에 해당되는 문자로 ti에 집어넣고, i를 증가시키면서 다시 몫을 새로운 10진수 d에 집어넣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몫이 16보다 작다, 그러면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몫도 16진수로 바꾸면 되죠. 그게 hm이죠. 그게 ti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t1부터 마지막에 ti라는 최대 상한값의 i까지
이 T가 생성이 됐는데, 사실은 1, 2, 3, 4이 순서가 16진수로 나타난 순서와 반대 방향으로 생성이 됐죠. 낮은 자릿수부터 먼저 1, 2, 3, 4 들어갔기 때문에 출력할 때는 이 TI, 가장 최근에 TI부터 T1까지 거꾸로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K가 이 I 값을 가지게 되고, 이 K를 이제 줄여가면서 출력하죠. 그래서 TK를 먼저 출력하고요. 자, 출력되는 순서는 T1이 아닙니다. TK,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제 몫으로 나왔던 것부터 출력하죠. 그 다음에 K를 하나 감소시켜서 그 K 값이 0보다 큰 이상, 그러니까 1까지 출력한다는 얘기죠. 1까지 출력하면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K를 하나 감소시켰기 때문에 다시 TK, 또 하나 감소시켜서 TK 출력하고, 1까지 다 출력하면 끝내게 됩니다. 이 순서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16진수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진수를 16으로 쭉 나누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그 나머지가 16진수 어디에 해당되는지 기록한 다음에, 몫을 다시 16이 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그 나머지와 최종적인 몫은 역순이기 때문에 역순으로 출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서도를 C형으로 구현하는 걸 잠깐 볼까요? 자, C에 보시면 샵 include sdio.h 표준 입출력 헤드 파일을 포함하고 있고요. 메인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H라는 문자 배열 H16 이렇게 정해져 있고 C 언어나 자바 언어는 0부터 시작하죠. 인덕스가 배열이 있어서 H0은 0, H1은 1, 그다음에 여기 H10은 A죠. 문자 캐릭터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H15는 F. 자, 이런 식으로 초기값이 배정되어 있고요. 자, 10진수를 16진수로 바꿀 때 들어가는 문자열은 T20에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20개의 캐릭터 배열인데 초기값은 일단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결과가 생성이 돼서 들어가겠죠. 16진수로 바꿀 변수, 일종의 이제 10진수를 보관하는 변수인데 D는 1017을 주었고요. 이거는 이제 읽어도 되고 고정해서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i는 0부터 시작이 되죠. 몫과 나머지는 m하고 n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두 y를 썼습니다. 무조건 한번 하죠. m은 10진수인 d 나누기 16한 몫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n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이제 C 언어에서 C나 자바에서 간단하게 쓸수 있는 퍼센트 오퍼레이터를 쓰면 되죠. 이제 순서도에서 나왔던 원래 10진수 빼기 몫 곱하기 16의 차이, 그게 이제 나머지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나머지를 구해준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퍼센트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나머지 n을 가지고 먼저 t에다가 기록을 하죠. 그래서 hn에 해당되는 문자를 ti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i는 증가시키고 새로운 나눌 대상 10진수 d에다가 몫을 집어넣어서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이 몫이 16이거나 그보다 클때 반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올 때, 두 while 끝날 때는 이 m은 16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몫도 역시 16진수 표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진수를 16진수로 다 변환했으면 그 값을 보관하고 있는 이 배열 t를 이제 순서대로 출력을 해야죠. 그래서 가장 최근의 i 값을 가지고 k가 하나씩 감소하면서 역순으로 이 ti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k는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한 다음에 i부터 시작하죠. 가장 최근의 인덱스 값부터 시작합니다. do while 이렇게 하죠. 어떤 범위 안에서 시작하냐면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에 진행을 합니다. 저희 두 안에 보시면 프린트 F문에 의해서 TK를 문자형 %C로 찍고요. 그다음에 K를 하나 감소시키죠. K를 하나 감소시켜서 그 K 값이 0보다 크거나 0일 동안에 실행이 됩니다. 자, 0일 동안에도 실행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위에 가시면 I는 0부터 해서 TI가 T0부터
배정이 됐죠. 그러니까 t0까지 찍어야 되기 때문에 k는 0보다 크거나 0일 동안에 이거를 반복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자, 자바로 된 경우는 이제 이 자바의 그 캐릭터 배열을 이용해서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자, 자바의 퍼블릭 클래스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클래스 이름인데 요 진수 변환하는 이 자바 프로그램하고 이름을 맞췄죠.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메소드입니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H는 캐릭터 배열이죠.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스긴 하지만 일단 캐릭터 배열이고요. 그 안에 이 캐릭터들이 쭉 16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0이라는 캐릭터는 H0에, 1이라는 캐릭터는 H1에, F라는 캐릭터는 H15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라는 또 캐릭터 배열을 선언했는데 이 T는 캐릭터 배열인데 실제로 20개짜리의 원소를 가진 캐릭터로서 new하고 실제 메모리 할당이 벌어졌습니다. 자, 변환시킬 10진수 1017이 지정됐고요. i는 0부터 이제 돌아가는 걸로 초기값이 잡혀 있으며 m과 n, 목과 나머지 라틴에는 정수도 변수 할당을 받았습니다. 자, do부터 시작해서 while까지 반복되는 문을 볼까요? 자, 첫 번째, 몫은 d 나누기 16. 자, c에서 똑같죠? n은 나머지죠? d% 16. 앞에서 이야기했던 순서도에서 이거를 복잡하게 쓰지 않고 역시 자바에도 있는 퍼센트 나머지를 구하는 퍼센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hn에 해당되는 문자를 ti에다 집어넣고 i를 하나 증가시켰습니다. 다시 이 d에 현재의 몫을 집어넣죠. 집어넣고 이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이 m이 16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화일이 끝나는 순간에는 m은 16보다 작죠. 그래서 그 hm을 ti에다 집어넣고 이 이하는 앞에 이야기했던 c하고 똑같습니다. k를 통해서 역순으로 출력합니다. k의 처음 값은 i고 두 while.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에. 자, 출력할 때 보면 system.out.print라는 메소드를 쓰죠. 그래서 자바에 있는 이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시스템 메소드를 가져다 쓰는 건데 println이 있고 print가 있습니다. println은 줄을 바꾸는 거고 이는 줄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줄을 바꾸지 않으면서 16진수 각 자릿수를 나란히 한 줄을 써야 되죠. 그래서 print를 쓰죠. print tk 그리고 k는 하나씩 하나씩 감소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C나 자바의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 자료 구조, 자료를 어떤 데이터를 위해서 변수를 사용하는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그리고 입출력하는 형태가 이제 메소드 같은 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자바에서는 달라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10진수를 16진수로 바꿨는데 8진수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건 원리는 똑같습니다. 10진수를 8진수로 바꾸려면 나누기 8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나머지가 0부터 7까지니까 16진수처럼 뭐 A, B, C, D, F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0부터 7까지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비교적 더 간단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진수로 43이다. 그럼 얘는 앞에 4는 8의 1승이고요. 8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8의 0. 그래서 35가 되는 거죠. 35를 8진수로 바꾸려면 먼저 8로 나누죠. 그러면 나머지가 3, 몫이 4고 4를 8로 나누면 몫이 없고 나머지만 4가 되죠. 그래서 4,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3. 그래서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할 때와 달리 8진수로 변환하기 때문에 복잡한 숫자로 변하는 과정이 없죠. 없고 앞에 있는 순서도에서 그 h 뭐 1부터 16까지 변환했던 그 문자 대신에 그냥 실제로 나온 나머지하고 몫을 집어넣어서 순서도를 변경해 주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10진수를 16진수가 아닌 중요한 부분은 10진수를 16진수가 아닌 8진수로 바꿀 때는 나누기
8을 하고 그리고 나온 나머지는 0부터 7까지만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